어머니한테 27살 때 용돈으로 매달 170만 원씩 가져다 드렸어요. 전국 1등 실적을 하셨다고. 사실인가요? 노답 2등 사셨다고. 너 그렇게 살면은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경찰 한 명과 그대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작가의 책 코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작가의 책 코너는 제가 직접 읽은 책을 토대로 저자를 직접 만나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과 저자가 직접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책은 바로 1일 1행의 기적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1독 1행 독서법, 메모의 힘, 그리고 1일 1행의 기적의 저자 유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일 1행 기적, 요 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굉장히 핫하다면서요? 예, 굉장히 핫합니다. 교보문고 매디까지 올라가셨죠? 주간 베스트 6위, 종합 6위까지 올라갔었고요. 네. 그리고 베스트셀러, 이제 자기개발서는 또 1위까지. 자기개발 베스트셀러 예, 1위. 예,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냈던 책이 3위까지 올라왔거든요. 아, 멋지십니다. 저희 선배님. 1위와 3위는 사실 별거 없는 차이 같지만 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요? 보통 겸손하게 얘기하는데 예. 사실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뭐 10위 안에서 10위 밖에는 사실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네. 안에는 엄청나게 그 1위, 2위 차이인데도 간격이 크더라고요. 네. 저도 1위 되게 하고 싶었는데 1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이 책이 정확하게 언제 출간하신 거죠? 정식 출간일은 3월 20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예약 판매는 한 정식 출간일 3, 4일 전쯤 예약 출간이 되고 3월 20일에 출간됐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오프라인에. 네. 저자로서 굉장히 궁금한 거는 네. 어떻게 10일 만에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 6위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우선은 그동안에 이제 네. 첫 번째 책인 1독 1행 독서법이라든지 또 메모의 힘 그런 책들 덕분에 또 많은 강연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전국적으로 이제 강연 요청이 계속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강연을 가서 예, 또 그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제 SNS에 이제 팔로워 분들이 돼 주시니까 예,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 1일 1행의 기적의 책이 나왔다고 하니까 네. 그분들이 또 많이 예, 구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 판매량이 이제 쭉 올라가면서 예, 지금 1위까지 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인제가. 네. 얼마 들으시도 대충 계산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책을 제가 봤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의 키워드는 약간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열등감이 굉장히 성장의 원동력을 많이 잘 활용하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노답 인생 사셨다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노답이었는지 본인이 직접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저는 3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랑 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 여력이 안 되시다 보니까 저를 그 충남 홍성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예, 떼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시면서 시골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어머니랑 예, 같이 살게 되면서 저랑 형을 인천으로 데리고 가셨던 거죠. 네. 이제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뭐 도박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집을 안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뭐 새어머니는 굉장히 화와 또 분노가 굉장히 컸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가출이라든가 패싸움이라든가 네, 그런 복주족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도 모자랄 판에 굉장히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공부에는 관심도 없었고 예, 그리고 중학교 때 저는 학업을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공고에 진학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공부하는 거리가 먼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예, 이탈을 많이 했었죠. 무덤덤하게 얘기하시는데 네. 제가 느끼는 건 저도 삶에 네. 이제 풍파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공감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워낙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면 네, 맞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게 좀 무덤덤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또 얼마 전에 그 뭐 자벤이라는 또 맞아요. 네이버 네. 엄청 크게 나왔잖아요. 네, 네이버 메인에도 노출이 돼가지고 네. 과거 이야기 뭐 그만해라 뭐 그러면서 뭐 중요한 게 아니다 이야기를 하던데 근데 그걸 또 안 하면 독자들이 네. 이 책을 네. 처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감동을 안 받아요. 원래 잘난 집에서 원래 공부 잘했고 예, 했으면은 좋죠. 그렇게 잘 사는 얼굴 전형이지라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조심해. 지금 이제 뭐 아버지랑은 연락은 하고. 네, 연락은 뭐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하거나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네. 또 아버지의 인생이니까 그건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 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는 것들을 예, 많이 배웠기 때문에 반면 교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꼭 부모가 좋은 교육으로 교육이 꼭 되는 것만은 아닌 거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굉장히 사랑하셨고 네. 저도 사랑하지만 네. 대구 경상도 분이 되어서 무미건조하셔요. 사랑 표현할지 모르고 네. 그런 거 보면서 난 되게 자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책의 내용을 보면 예. 오토바이 질주를 하다가 네. 친구가 그렇죠. 크게 사고 당한 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뭔가 약간 이런 네. 나쁜 길을 걷다 보면 네. 러시아 룰렛 같다라는 네. 표현이 좀 와닿았는데 좀 설명해 네. 주신다면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오토바이에 이제 맛을 들여가지고 그, 중학교부터 예. 네. 그런데 그때 당시가 폭주족 단속 기간이었었는데 뒤에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뭐 오토바이 타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차가 쫓아온다고 해가지고 세우지 않잖아요. 절대 서지 않거든요. 근데 그 경찰차가 예, 어느 한 곳으로 저희를 몰고 있었던 거예요. 와. 제 후배가 제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저를 앞지르면서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튀어나오다 보니까 예, 그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경찰 한 명과 그대로 충돌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서 예, 그 오토바이와 또 사람 세 명이 날아가는 이 모습이 네.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근데 천만 다행으로 아무도 죽은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 그 신문에 이름이 기사가 나는 예, 그런 불명예를 특히 거기서 저는 러시아 룰렛이라는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죽을 수도 있었고 제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도박이라든가 폭주라 폭주족이라든가 이런 그 길의 끝에는 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길인 건데 그렇죠. 안 좋은 네. 언제 맞느냐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안 그럴 것처럼 네. 나는 돈을 안 잃을 것처럼 맞습니다. 카지노 가고 네. 나는 사고를 안 당할 것처럼 운전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폭주족은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작가님은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한 거잖아요. 네. 그럼 방황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정 환경 자체가 조금 안 좋았었었고요. 그리고 주변 어떤 뭐 선배라든지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럼 거리에 어쨌든 듭니다. 방황하고 있는 네. 청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그걸 좀 벗어날 수 있는 되게 좋은 이야기 한마디 해주시면 경험자로서 왜냐면 네. 저는 경험을 못 해봤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네.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뭐라고 해줘야 될지는 솔직히 감히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말하기 힘든 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쨌든 지금은 그렇게 힘들게 살거나 아니면 방황하는 삶을 살더라도 네. 이제 군대란 곳에 들어가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예. 정신 못 찾으면 일단 군대라도 빨리 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랬던 분이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TV 네. 전화 해지 방어 상담 업무부에서 네. 전국 1등 실적을 하셨다고 네. 이게 사실인가요? 예,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그 공고를 나오고 네. 이제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우리 학교에 영어 과목이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럴 정도로 수업을 아예 안 간 적이 되게 많다는 얘기네. 예, 안 가고 또 제가 잔다고 해가지고 누가 저를 깨우는 사람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요. 때렸나 봐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조심한 느낌이신데 예. 조심해. 담임 선생님이 제가 너무 불쌍했었나 봐요. 너 그렇게 살면은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제발 지방 전문대라도 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방 전문대도 갈 수 없는 실력이었었거든요. 근데 공고나 상고 같은 경우에는 네. 지방 전문대랑 이렇게 자매결연 같은 거를 맺더라고요. 지금은 그런지 아닌지는 네네네. 모르겠지만은 해가지고 전문대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2학기 때 학점은 이제 1.74. 너무 스펙도 없고 뭐 학벌 없고 또 누가 끌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뭘 해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공감해요. 저도 네. 전문대를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운동 좋아하고 누구 가르치는 거 조금 생각 있으니까 체육 선생님을 해볼까 하다가 실패하고 또 그러면은 뭐 할 거 없으니까 그 당시엔 공무원이 인기니까 그럼 경찰 공무원이나 한번 해볼까 하다에 또 실패하고 그런데 인터넷 알바몬하고 뭐 알바천국을 이제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광고 배너 하나가 딱 뜨는데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월 100만원 플러스 알파 주 5일 근무 바로 지원했는데 면접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서류 통과죠, 그런 거. 네, 그래가지고, 예, 좀 많은 사람들하고 면접을 보는데, 뽑아만 주십시오. 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해지 상담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과 TV, 전화, 예, 이렇게 다 설치를 했다가 해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화 오잖아요. 예, 다른 곳에서 뭐 위약금 다 물어주고 상품권 주고 뭐 요금 더 저렴하게 해준다고 네. 하면 그걸 해지 못하게 막는 부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클레임도 많은 곳이고, 또 전화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굉장히 높은 직업 중에 하나였는데 네. 저는 그렇게 크게 클레임 걸렸던 적은 없기는 한데 같이 오겠어요? 아니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우선은 네.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는 딱 뭐 비싸니까 해지한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어떤 혜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딱 니즈를 파악해서 그렇죠. 그 거래를 딱 해서 그렇죠. 실적률을 1위를 만들었다.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몇 통 받고 방어율이 얼마인지 다 모니터로 보이니까 네. 내가 여기서 한번 최고가 되어볼까라는 그런 어떤 갑자기 승부욕이 발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들 10콜 받을 때 뭐 20콜 받고 예, 남들 뭐 한 30, 40콜 받을 때 막 60, 70콜 받다 보니까 이게 확률 싸움이잖아요. 많이 많이 받을수록 방어율은 올라가면서 예, 실적은 높아지더라고요. 한 2, 3개월 뒤에는 전국 아마 상담사 중에서 제가 돈을 가장 많이 예, 그 당시에 버는 상담원이었어요. 6개월 만에 전국 1등 실적. 네. 이건 팩트인 거죠. 네, 팩트입니다. 그 당시 전국 1등 ARS 상담원이 저는 연봉이 궁금해요. 얼마를 그때 월급 그렇게 받았어요? 크지 않아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어머니한테 27살 때 용돈으로 네. 매달 170만 원씩 가져다 드렸어요. 와, 네. 용돈으로 네. 작가님께서 굉장히 열등감을 많이 받으셨던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열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죠. 왜냐하면 또 주변에 열심히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고자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명한 사람 뭐 성공했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다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네.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또 더 대단해 보이기도 보이고. 하고 네, 그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계속 비교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감 뚝 떨어지고 그렇죠. 열등감 더 커지고 그게 저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병목요결이란 책을 보면은 네. 극기 공부가 체절 어일용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공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것이다. 그런 문장들을 곱씹으면서 네. 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네. 어제의 나와 네,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자라는 네. 마음이 들면서 조금 조금씩 그 열등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아돌러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작가님께서 살짝 얘기해 주시면 그러니까 우선은 뭐 아들러의 뭐 우월성 추구라든지 네. 그런 뭐 열등감을 열등감으로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열등감을 자기 발전적 에너지로 승화시켜가지고 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으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얼마 전에 에도 그 라디오에서 네. 이런 내용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유승용 배우 아시잖아요. 맞아. 지금 천만 배우 네, 또 천만 배우. 돌파를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인데요. 대학교 때 동기가 굉장히 잘 나갔었대요. 그래서 열등감과 막 자존심에 막 상처도 받고 굉장히 힘든 나를 보냈었는데 그 모습을 보던 담당 교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대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위안을 뭐라고? 얻었다고 하는데 야 승용아 쟤는 봄에 핀 꽃이고 너는 가을에 필 꽃이야. 걱정하지 마. 너는 언젠가 필 거니까. 그런 말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큰 힘을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유승용 그 배우가 사실 이번 영화 찍기 전까지만 해도 좀 약간 암흑기가 네,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이 또 와닿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